안녕하세요, 이수드 희수입니다. 오늘은요, 백화점 신상 쿠션 3종 리뷰해 볼 건데요. 제 인스타까지 보시는 이수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발렌티노 뷰티 쿠션도 너무 좋다 했었고, 며칠 뒤에 지방시에서 또 쿠션을 보내주셔서, 제가 테스트했을 때, 8시간이 지났는데도 얼굴에 광이 너무 예쁘게 유지가 되고 있다고 스토리 올렸더니, DM으로 대체 어떤 쿠션을 사야 되냐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최근에 나온 바비 브라운 쿠션이랑 발렌티노 쿠션, 또 지방식 쿠션. 요세 가지 쿠션을 제가 교차 테스트를 진행했는데요. 진짜 솔직히 말하면 세 가지 쿠션 다 너무 괜찮거든요? 그런데 또세 가지를 다 좋다고 얘기하면 리뷰를 보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아주 디테일하게 추천 대상을 나눠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사투리가 아니라 이렇게 표준말을 쓰면서 리뷰를 해보려고 하니까 또 집착 희소가 등장을 하더라고요. 1g당 가격을 한번 분석해 봤거든요. 가격부터 비교해 볼게요. 일단 발렌티노 뷰티 고쿠션 글리터 제품은 정상가가 11만 4천 원인데요. 용량이 14g이어서 1g당 8,100원대고요. 그 다음에 지방식 프리즘 리브레 스킨케어링 글로우 쿠션이 정상가가 9만 9천 원인데 12g이어서 1g당 8,200원대고요. 그 다음 바비브라운 웨이트리스 스킨 쿠션이 정상가 7만 4천 원인데 이것도 용량이 12g이어서 1g당 6,100원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가격을 봤을 때는 10만 원이 넘는 게 발렌티노 뷰티이기 때문에 발렌티노 뷰티가 제일 비싸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용량을 쪼개서 제대로 분석을 해보면 지방식 쿠션이 조금 더 비싸다. 사실상 둘이 100원대 차이기 때문에 발렌티노 뷰티랑 지방식 쿠션은 가격이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백화점 쿠션인데 바비브라운 쿠션이 가격대가 제일 괜찮아서 요세 가지 중에서는 가성비가 제일 좋은 쿠션입니다. 근데 사실 백화점 쿠션을 눌렀다는 거는 가격대를 어느 정도 다 예상을 하고 눌렀기 때문에 가격보다 디자인이 또 중요하잖아요. 디자인부터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발렌티노 뷰티 쿠션은 디자인이 진짜 넘사벽이에요. 블링블링한 거 좋아한다면 눈이 뒤집히지 않을까 싶은 디자인인데 케이스가 그린, 핑크, 블랙 세 가지로 나와서 여러분의 취향에 따라서 고르실 수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블랙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안쪽 퍼프가 좀 특이한데요. 손가락 모양에 맞춰서 디자인이 됐는데 퍼프 안쪽 면이 브러쉬 끝부분을 모아둔 것처럼 짧은 털이 있어요. 그래서 이 쿠션은 그냥 두드려서 바르는 게 아니라 브러쉬의 끝부분처럼 털이 있기 때문에 쓱쓱 이렇게 쓸어주면서 바를 수 있는 쿠션 퍼프입니다. 안쪽에 스펀지는 약간 해면 스펀지처럼 굉장히 말랑말랑한 스펀지예요. 그래서 조금 주의해야 하는 게 얘도 양을 잘 먹는데 안쪽 스펀지도 말랑말랑한 소재라서 처음 딱 찍었을 때 굉장히 양이 많이 묻어나요. 그래서 처음에 양 조절이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소량씩 톡톡톡 묻혀서 뚜껑에 팔레트가 있거든요? 뚜껑에 한번 덜어내고 얼굴에 발라주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양 조절 난이도로 치면 상중하 중에서 상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지방식 쿠션 한번 볼게요. 기존의 하트 쿠션이랑 동일한 사각형 디자인인데 지방식 로고가 박힌 폭신폭신한 가죽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쿠션 버튼에도 포인트가 있어서 외관이 발렌티노의 화려함과는 다른 고급진 느낌이 드는데 안쪽 퍼프는 기존의 하트 쿠션이랑 동일한 하트 모양으로 들어있어서 뚜껑을 열었을 때는 귀여운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퍼프는 굉장히 얇아요. 얇기 때문에 손가락에 힘이 다 느껴질 정도로 조금 단단한 느낌의 퍼프고요. 안쪽 스펀지도 세 가지 쿠션 중에서는 좀 단단한 편이기 때문에 이 퍼프로 찍었을 때양 조절이 굉장히 쉽습니다. 양 조절 난이도가 하입니다. 그다음 바비브라운 쿠션이 외관이 조금 더 세련되셨어요. 예전에는 다 골드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전체가 블랙에 외곽만 골드로 포인트가 되어 있고 로고가 음각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더 트렌디하고 세련되진 느낌입니다. 안쪽 퍼프는 동그란 모양의 퍼프가 들어있고요. 되게 신기한 거는 뚜껑을 열었을 때돔 형태의 메쉬 쿠션이에요. 저는 이거 보면서 진짜 신박하다라고 생각했던 게 보통 우리가 쿠션을 썼을 때 많이 쓰다 보면 양 끝부분에 이렇게 막 눌러서 바르잖아요. 근데 얘는 돔 형태로 되어 있어서 그냥 중앙만 누르면 모든 양을 다 바를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사용하기 굉장히 좋게 만들어졌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처음에 딱 퍼프를 얹었을 때 중앙에 딱 양이 묻기 때문에 얼굴에 바를 때도 굉장히 쉽게 바를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도 양 조절 난이도가 하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컬러 한번 비교해 볼 건데요. 제가 요 세 가지 브랜드 모두 다 제품 협찬으로 받았었는데 발렌티노 뷰티에서는 한 가지 컬러만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얼굴에 발랐을 때 제 피부보다 너무 밝아서 이소들이 쇼츠에 한 톤 낮춰서 발라라 이런 댓글이 많이 달렸었는데 제가 가지고 온 컬러가 국내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컬러라고 해요. 화산 21호 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컬러라서 대표적인 컬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제품은 전 색상 다 받았기 때문에 전 컬러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색상은 제가 항상 오프라인 매장에서 테스트해보라고 하는 게 저는 이제 메이크업 아티스트로서 다양한 분들을 만나 뵙고 그분들의 피부 타입에 맞춰서 색을 잘 고른단 말이죠. 근데 생각보다 본인의 피부가 몇 톤인지 정확하게 모르세요.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에서 직접 얼굴에 살짝이라도 테스트해보고 구매하시는 걸 저는 추천해드립니다. 일단 발렌티노부터 쿠션 색상 보여드리면 홈페이지 색상을 참고했을 때 총 4가지 색상이 있는데요. 19호에서 화사한 21호 쿨톤 분들한테는 라이트 로지 컬러 추천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 뉴트럴 컬러는 21호 분들께 추천해드려요. 이렇게 두 가지 컬러가 베스트 컬러고요. 그 다음에 LA1 컬러랑 LN1 컬러는 조금 어둡게 나온 편인데 제가 파워스토어에 갔을 때 손목에 다 테스트를 해봤었는데 22호에서 23호 분들이 쓰기 괜찮을 것 같고 제가 만약에 현장에서 제 피부에 골라야 한다면 LN1 컬러가 저한테 맞았었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피부가 좀 노란기가 있고 22호이신 분들한테는 LN1 컬러가 좀 더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지방식 쿠션은 총 6가지 색상으로 나왔는데요. 핑크 베이지 C105 컬러는 화사한 19호에서 21호 쿨톤 피부 추천해 드리고요. 뉴트럴 베이지 N95 컬러는 상아빛 컬러로 웜쿨 상관없이 21호 피부 추천드려요. N120 컬러는 22호에서 23호로 조금 더 안정감 있는 컬러인데 150 컬러는 핑크빛이 도는 컬러라서 22호, 23호 쿨톤 피부한테 추천해 드립니다. 그 다음 웜베이지 W105 컬러는 오렌지빛이 미세하게 돌아서 노란기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보완해주는 컬러예요. 21호에서 23호까지 추천해드리고 W110 컬러는 오렌지빛이 정말 강하게 도는 컬러라서 23호 웜톤에게 추천해드립니다. 노란빛이 많이 띄면서 피부가 어두운 사람들한테는 지방식 쿠션 색상이 정말 잘 받기 때문에 오렌지빛의 베이스가 잘 어울리시는 분들은 꼭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컬러 진짜 잘 나왔습니다. 그 다음 바비브라운 쿠션은 전체적으로 노란기가 살짝 있고 톤이 조금 어두운 편이에요. 컬러가 총 5가지인데 포슬린 컬러가 한국 기준으로 화산 21호 컬러고요. 엑스트라 라이트가 22호 컬러, 라이트 컬러가 22에서 23호, 미디움을 23에서 24호 정도로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제 발렌티노랑 바비브라운 반반 비교할 때 발렌티노 쿠션이 여기가 이제 너무 밝다 보니까 색을 맞추기 위해서 바비브라운에 포슬린 컬러를 발라줬는데 그런데도 포슬린 컬러가 조금 더 안정감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19호, 20호 쿨톤이신 분들한테는 포슬린 컬러가 좀 어둡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프라인에서 꼭 테스트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커버력 한번 비교해볼 건데요. 커버력에서는 세 가지 제품 다 굉장히 얇게 발리는 제품이라서 어떻게 레이어링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근데 제가 레이어링을 차곡차곡 했을 때 바비브라운이 커버력이 세 가지 중에서는 가장 높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발림성이랑 지속력 한번 비교해볼 건데요. 제가 발렌티노 쿠션은 좀 여러 번 써봐가지고 발렌티노랑 바비브라운 이렇게 두 개 비교해봤고 그 다음에 바비브라운이랑 지방식 이렇게 비교해봤습니다. 다 각각 한 번씩 다 따로 써봤는데 한 번 따로 썼을 때랑 붙여 썼을 때가 약간 질감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나중에 총정리할 때 한 번 더 코멘트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발렌티노랑 바비브라운 쿠션 반반 비교부터 보실게요. 발렌티노 쿠션은 퍼프를 밀면서 바르는 제품인데 제형이 정말 착 달라붙듯이 발리는 제품이에요. 너무 묽은 제품은 밀어서 바르면 밀림 자국이 생기는데 발렌티노 쿠션은 밀림 자국 하나 없이 깨끗하게 발리고요. 대신에 커버력이 좀 약한 편이어서 2차 레이어링을 해봤는데 양이 잘 쌓이지만 피부가 저처럼 얇은 분들은 레이어링을 두 번 이상 하는 걸 추천하지 않습니다. 제가 단독으로 썼을 때 너무 예쁘게 잘 유지가 됐었는데 두 번 레이어링 하니까 조금 갈라짐이 생기더라고요. 바비브라운 쿠션은 돔 형태로 되어 있어서 양 조절이 굉장히 편하고 발렌티노 컬러에 맞춰서 가장 밝은 포슬린 컬러를 발랐는데 노란기가 발렌티노보다 조금 있는 편이라서 톤이 안정적으로 느껴졌고요. 레이어링이 얇게 착착 올라가서 얇게 3번 레이어링 했을 때도 두꺼움 없이 정말 착 달라붙어 있었어요. 휴대폰 묻어남에서는 발렌티노 뷰티 바른 쪽이 묻어남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그 다음 바비 브라운이랑 지방식 쿠션 발림성 한번 비교해 볼게요. 바비 브라운은 조금 전에 봤듯이 굉장히 소량씩 양 조절이 잘 되고요. 지방식 쿠션은 퍼프에서 머금는 양이 적어서 그런지 정말 얇게 발리더라고요. 여러 번 레이어링해도 진짜 착착 감기듯이 발리고 두꺼워지지 않아서 초보자분들도 바르기 좋은 쿠션이었습니다. 휴대폰 묻어남에서는 바비 브라운이랑 지방식은 비슷한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발림성에서 양 조절이 가장 쉬운 거는 지방식, 그 다음이 바비 브라운, 그 다음이 발렌티노 뷰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번 레이어링을 계속해서 써봤는데 제가 그 친구 메이크업 해주는 영상에서 두껍게 바르고 싶어하는 사람 없다, 바르다 보니까 두꺼워진다 라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평소에 바르는 양보다 한 번 더 레이어링을 해서 발라준 거거든요. 여러 번 레이어링을 해도 지방식 쿠션이 진짜 얇게 유지가 되고요. 발렌티노는 양이 좀 많이 쌓일 수도 있어요. 정말 얇게 밀어서 발라줘야 되는 거고, 바비 브라운은 중간 정도 적당하게 착착 쌓이면서 커버력도 올라가는 제품이어서 나는 정말 두껍게 바르기 싫은데 두꺼워진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지방식 쿠션이 발림성 부분에서 가장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지속력 한번 비교해 볼게요. 먼저 발렌티노 뷰티 쿠션은 모공에 끼임은 없었는데 제가 여러 번 덧발랐더니 눈가랑 팔자주름에 살짝 갈라짐이 보였어요. 근데 저처럼 피부가 얇지 않고 약간 수부지 피부? 조금 피부가 단단하신 분들한테는 이런 갈라짐 없이 잘 바를 수 있는 쿠션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얇게 발랐을 때는 너무 잘 버텨줬던 쿠션이라서 피부 두께감에 따라서 양 조절이 좀 중요한 쿠션인 것 같아요. 바비 브라운 쿠션의 지속력은 조금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이게 정말 특이하게 제가 바비 브라운 쿠션 썼을 때 뭐야 진짜 촉촉하고 너무 좋다, 이게 속은 촉촉한데 광이 막 번들번들 거리지도 않고 밀착력도 좋고 양 조절도 잘 돼서 너무 만족스러웠는데, 정말 희한하게 보통 모공에 몽글몽글 끼면 코 옆에 끼거나 앞볼, 눈밑 삼각존에 모공에 끼잖아요. 근데 이쪽은 너무 깨끗해요. 잔주름에 끼임도 없는데 볼 쪽에 희한하게 맺히는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특이하다, 왜 이렇게 무너지지?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점박이가 수정 화장을 하려고 두드리니까 다시 더 강하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제 피부에서는 수정 화장도 조금 어려워서 아 약간 사용 방법을 바꿔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던 쿠션입니다. 제가 주변 크리에이터들 만났을 때 건성 피부, 악건성 피부인 친구들도 바비브라운 쿠션이 굉장히 만족스럽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한테는 원탑이 바비브라운이라고 했었는데 제가 그 친구들보다 피부가 더 얇아진 건지 희한하게 저는 여기 약간 뭉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초를 조금 더 바꾸면서 조금 더 연구하고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 지방식 쿠션은 원래 단독으로 영상 올리려고 한번 찍어놨었는데 그때도 바른 지 30분 뒤부터 8시간까지도 광이 정말 차르르 돌더라고요. 반만 비교했을 때도 눈밑이나 팔자주름에 갈라짐 없이 깨끗하게 표현이 됐고 수정 화장을 할 때도 정말 얇게 발라져서 건성 피부한테 완전 추천드리고 싶은 쿠션이에요. 자, 그럼 이제 총정리 한번 해볼게요. 저는 진짜 솔직히 말하면 요 세 가지 쿠션은 다 돈값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백화점 쿠션 리뷰했던 걸 보면 지난번에 바비브라운 쿠션이 저한테는 너무 녹듯이 무너져가지고 그때는 제가 조금 아쉽다라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쿠션은 제가 단독을 썼을 때 너무 괜찮았어서 세 가지 쿠션 다 사실 돈값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피부 타입에 따라서 고르시면 되는데 데일리로 무난하게 쓰기 좋은 나이대와 피부 계절 알려드리면 건성 피부라면 20대 분들한테 더 추천해드려요. 아직 그 피부가 기름기가 조금 더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계절에 썼을 때도 갈라짐 없을 거거든요. 근데 내가 수부지다, 그리고 피부가 약간 두께감이 있다면 지금 계절부터 초여름까지 충분히 쓰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리면 건성 피부는 얇게 한 번만 발라라, 그러면 지금부터 쓸 수 있다. 수부지 피부나 피부가 조금 더 도톰한 분들은 지금 계절부터 초여름까지 두 번 레이어링해서 발라도 괜찮습니다. 지방식 쿠션은 건성 피부가 지금 계절부터 초여름까지 데일리로 쓸 수 있습니다. 양 조절이 정말 잘 되기 때문에 여러 번 쌓았을 때도 갈라짐 없고 광채가 차르르 돌고요. 계절에 따라서 속건조를 느낄 수는 있는데 무너짐은 없는 쿠션이에요. 그래서 건성 피부는 데일리로 쓰기 굉장히 좋은 쿠션이다. 수부지 분들이 썼을 때도 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제품이고요. 바비 브라운 쿠션은 저 다시 테스트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두 번 연달아 테스트했을 때 볼에 뭉침이 있었잖아요. 그냥 얘만 단독으로 썼을 땐 너무도 잘 유지가 됐던 제품이라서 다시 한번 테스트 해봐야 될 것 같고, 주변 크리에이터분들도 되게 좋다 해서 피부가 저처럼 얇진 않고 약간 두께감 있는 분들한테 추천해드리고 싶은 쿠션이고, 세 가지 중에서는 제일 광이 없기 때문에 수부지 분들의 글로 쿠션으로도 쓰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 영상만 보지 마시고 본인 피부에
정말 잘 맞는 크리에이터 분들의 영상이랑 같이 교차해서 비교해보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해드린다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제 리뷰가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제 피부랑 정말 똑같다 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만 봐주셔도 되는데 다른 분들 것도 꼭 참고해서 후회 없는 소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백화점 3종 쿠션 리뷰를 해봤는데요. 제가 요즘 이소드 선크림 이제 출시가 얼마 안 남아서 진짜 좀 정신없이 바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컨디션이 좀 좋지 않은 상태예요. 거의 한계치까지 온 상태여서 지금 리뷰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사실 하이라이터 비교도 하고 싶고 쉐딩도 하고 싶고 파우더도 비교하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조금 체력적으로 힘든 상태라서 빠르게 못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이소드 기다려주시고 있는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제가 일단 출시 끝나고 조금만 쉬고 건강검진도 한번 해보고 체력을 다시 키워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믿고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우리 이소들을 위해서 정직한 리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선물 보내주신 브랜드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안녕!